내가 앞서니 네가 앞서니도 없습니다. 보살도는 다이 사바세계 진탕에서 서로 구르고 있는 중에 그 이렇게 이런 진흙탕에서 연꽃 피우는 법 배운 사람이 있으면 빨리 옆에 가서 같이 그 기술 배워서 같이 연꽃 피우는 거 연습해서 네 연꽃이 크네 작네 이런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같이 피우다 보면 지구가 꽃밭이 되고 끝나요. 진흙탕이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 꽃밭으로 변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하자는 게 수많은 성인들이 지구에 파견돼서 요거 하자고 한 얘기인데 지금 다그 신법이 끊겼어요. 전 세계 모든 종교를 제가 돌아보면 교종만 남아 있어요. 종교에는 두 파가 있습니다. 신종과 교종. 신종은 다 하나예요. 교종은 달라요. 불경 공부한 사람들. 소크라테스 교는 뭐 공부해요? 철학책 공부. 플라톤 공부하고 있고, 유교는 사서상경 공부하고 있고, 그렇죠? 불경 공부하고, 도교는 또 노자, 장자 공부하고 있고, 신종이 둘일 것 같아요. 마음으로 공부하는 파는 하나예요. 마음으로 공부한 파는, 그래서 설명이 다 똑같은 거예요. 도교건, 유교건, 기독교건. 그러니까 성경만 파는 교종이 있어요. 교종, 여기 오신 분들은 신종 공부하러 오신 겁니다. 신종을 주로 하되, 플러스 교종 공부도 같이 겸해서 해야 돼요. 신종만 공부하신 분들은 영적 체험만 있지 설명을 못 합니다. 교종만 공부하신 분들은 경전풀이만 잘하지 영적 체험이 없어요. 이게 다 부족한 공부예요. 두 개가 합쳐져야 끝나요. 왜? 성인들은 그 마음으로 이런 가르침을 줬던 분들이에요. 그럼 두개다 해야 성인돼요. 근데 하나만 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뭐 대학에 철학과가 있다. 그럼 철학과 교수님들은요. 서양 철학과 교수님이다. 그러면 서양 철학 교종 쪽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심종을 모르세요. 심종이 뭔지 아세요? 소크라테스처럼 곧장 자기 내면의 다이모니이라는 신성의 소리, 자명찜찜의 소리 들을 수 있고 자기 내면에서 우주 만물의 원리인 이데아를 꿰뚫어 볼수 있어야 돼요. 그거보다 하면 다 교종이에요. 그거보다 하면 책으로 공부하고 있으면 다 교종이에요. 불교 교종 다 똑같아요. 불교 교종들도요, 경전에는 아주 박사님들입니다. 경전은 막다 검색하고 그냥 머리에 이 팔만대장경이 들어있어요. 누르면 나와요. 그러니까 선종이 심종 주로 닦는 파죠. 선종들이 그런 교종 놀리는 게, 그렇게 많이 알아? 그럼 저뜰 앞에 잣나무는 뭐야? 뭐야? 그럼 경전을 아무리 검색해도 뜰 앞에 잣나무가 안 나와요. 뜰 앞에 잣나무 나온 경전 다 검색해보고 뭐지? 선종들이 교종 입막으려고 그런 화두 던지는 거예요. 부처가 뭡니까? 삼배 세근이다. 할 말이 없어요. 경전을 다 검색해도 삼배세근이 안 나와요. 할 말이 없어진. 그래서 우리는 교회 별전이다. 교종 외에 따로 전하는 파다 하고 전하는. 근데 선종은 또 문제가 뭐냐? 체험만 자꾸 하다 보니까 개념이 부족하다 보니까 선종도 그러다 망한 거예요. 마음으로만 전하다가 망했어요. 네 마음이 내 마음인지 서로 모를 때가 와요. 그냥 설명을 못 하니까. 같은 마음 같기도 하고 아닌 마음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쉽게 얘기했는데요. 두개 합쳐져야 끝나요. 그러니까 저기 성가기감에 보면 이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라 이거 둘다 해야 된다. 도 높은 양반들은 둘다한 양반들이에요. 다둘다 하신 분들은 경지가 높고 공부 아주 초입이나 해서 큰 소리 치는 분들 둘 중에 하나만 주로 하신 분. 나 사서상경 다 외웠다. 그거 요즘 뭐다 외울 필요도 없죠. 외장하드에 저장해갖고 다니면 됩니다. 외우고 있는 게더 이상한 거예요. 사서성경 검색어 치면 아주 검색도 끝내주게 빨리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교에서도 심종이 있어요. 대학책 딱 첫머리에 써 있죠. 지정정한 마음이 그치고 안정되고 고요해져가지고 안락해지게 경지까지 가면 답을 얻을 수 있다. 영감이 와서 답을 얻을 수 있다. 그건 심종 안한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자가 그걸 풀이를 다르게 해놓은 거예요. 교종들도 이해할 수 있게 풀이해놨어요. 근데 신법은 거기에 그겁니다. 지정정하니 그걸 제대로 읽어내면 유교의 신법이 들어있어요. 마음을 그치고 그치다 보면 안정이 오고 안정되다 보면 고요해지고 그러다 안락해질 때가 온다. 그때 리어 고민하면 득 답이 나온다. 그건 경전 밖에 공부예요. 경전 밖에 공부죠. 마음을 이렇게 몰고 가면 거기서 하늘이 영감을 줘서 답이 나오게 한다. 그거 이해 못 합니다. 교종은 그거 이해 못 합니다. 그러니까 교종식으로 풀이해 버려요. 교종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좋은 걸 보면 그칠 줄 알아야 되고, 그치다 보면은 그 일이 하는데 안정감이 오고, 그 일을 그렇게 하다 보면 고요해지고, 부질없는 소리들이에요. 다 같은 말들이 나열돼요. 그러다 보면 되게 편안해진다, 그 일이. 왜 이렇게 네 가지로 말을 해야 되지? 설명을 못 해요. 그냥 그일 하다 보면 눈 감고도 하게 된다. 그냥 이 한마디인데, 왜 이렇게 네 단계로 설명했지? 이해를 못 합니다, 교정은. 그러다 보면 그렇게 일이 편안해지다 보면, 이렇게 고민도 잘, 고민하면은 더 명확한 답도 나오고 그래. 이런 얘기 들으시려고 경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정들 풀이를 들으면 위대한 것도 되게 일상적인 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도 별거 없네. 공자도 별 얘기 안 했네. 이렇게 이해하게 돼요. 근데 이거를 심종들이 나오면요. 심종들이 그 구절을 공부하면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 버려요. 아, 이거네. 핵심을 써놓으셨네, 여기다가. 심법을 써놓으셨네. 요거 바로 알아요. 요거 보면 알수 있어요.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다 외워도 심법 아는 사람이 딱 이거는 뭐 마음 심자 하나 써놓은 거네. 요런 소리 하면 또 교정은 오, 말 멋있는데 써먹어야지. 논문에 써먹어야지. 그냥 자꾸 그래서 글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개념에서 개념으로 가면 교정, 체험에서 체험으로 가면 심정. 근데 두개 합쳐져야 돼요. 자명하려면 그 체험에 그 개념 딱 만나면 끝납니다. 요게 딱딱 맞춰주면 끝날 일을 하나만 고집하시면 안 돼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정리해서 들으세요. 모든 공부에는 교정과 심정이 있다. 우리는 함께 닦는 파다. 홍의각당은 철학학당이다. 그럼 아, 철학과 가지 왜 홍의각당 가서 철학을 공부해? 철학과는 교정이에요. 여기는 심종 위주로 교정까지 겸해서 닦는 데입니다. 마음을 안 닦고는 경전 읽을 수가 없어요. 아니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다 성자들은 그 마음에서 양심에서 성령에서 그 참나의 마음에서 그 얘기를 설했는데 내가 그 마음이 아닌데 어떻게 그거를 이해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심종 선종들한테 가서 경전 풀이해 보라고 하셔야 돼요. 나는 선이다, 교회 별전이다 그러면 부처님 당신이 부처님 마음과 하나라면 요 글을 글자는 모르더라도 요 말을 들려주면 풀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너무 기본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부끄러운 정도로 너무 지당한 말인데 거기 1 더하기 1은 2라는 수준의 말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참 세상에 교묘한 논리가 많아요. 그래서 그 논리 따라가다 보면 교묘하게 어긋나요. 그걸 제가 다시 바로잡아야 하겠기에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요.